어서 오십시오. 원조 조개구이촌 반갑습니다. 네, 태종대입니다. 태종대의 원조 조개구이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다를 조망하면서 먹을 수 있는 곳입니다. 이야, 여기 상당히 많네요. 집이 몇 집이나 돼 있어요? 34집이 있답니다. 부산집, 충북집, 제주집, 영도집, 전국에 다 있습니다. 쫙 바다가 보입니다. 태종대. 태종대의 영도 해녀집, 단골집. 아이고, 닥치라, 누나. 아주 골고루 다 있네. 제주 해녀집 쭉 가보고. 독도는 우리 땅, 나루토. 이야, 맞네요. 서울은 유람선, 만남의 광장. 이야, 끝까지 갑니다. 유람선이 있고 민간집 사랑방도 있네요. 민간집 청해 왔다 해녀집. 아이고 많네요. 올레집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깔끔이도 있고 깔끔이 석이네. 자, 끝에까지네요. 파도집이 보입니다. 1번 해녀집도 보이고. 이야, 오른쪽으로 보면 바다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 주문을 하고 이쪽으로 들어가면 먹을 수가 있는 장소, 일출봉이 보이고. 34집, 34번까지 왔습니다. 물망초가 있고, 우와, 자갈마당 끝입니다. 딱 와보니까 태종대, 이 오른, 왼쪽이 태종대 쭉인데, 바다가, 이야, 여기도 유람선이 있네, 유람선. 태종대 유람선이 여기 바로 옆에 있습니다. 출발, 지금 탑승을 하고 있네요. 출발 직전에 있습니다. 마침 배가, 태종대 유람선 배가 출발하고 있습니다. 태종대 일주 유람선이 출발합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서 조개구이를 맛볼 것인가를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해운대 조개구이촌 34집이 있다네요. 많고 많은 집 중에 어느 집을 들어갈까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제주 해녀집. 제주 해녀집이 여기 딱 있는데, 조개구이, 장어구이, 해물무듬, 새우구이, 전복죽. 안녕하세요. 어머, 해녀예요? 제주 어머? 제주 사투리 한번 써보이소. 거기가 고향이야? 아이고, 근데 여기 언제 오셨어? 여기 오고 이제 50년. 와, 어머니 아주 고우신데 연세가 많으셔? 어떻게 되셔요? 80개월. 아이고, 근데 어머니가 물질에서 잡아오신 거야? 물질러에 와가지고. 아, 제주에서 다 구별해 와가지고. 그러시구나. 그 여기 부산 태종대에서 50년간 물질하셨어? 이야, 그 여기 태종대 와가지고 지금 조개구이촌 들어와 봤는데 뭘 먹으면 좋아요? 여기는요, 네. 손님들, 조개구이 보고 조개구이. 저 부산놈이 태종대 조개구이 유명하다고, 아, 여기 와서 조개구이 안 잡수라면 서운하답니다. 후회한다고. 전 세계 각국이다. 평생 후회하네. 전 세계 각국. 그거 추천 한번 해주세요. 이거 저기 아니야, 저기 가리비. 이거. 이거는 동전 가리비. 가리비, 그거 얼마씩 해, 그거는? 이거는 손님 달라 하는 대로 2만 원도 하고 만 원도 하고, 이거 큰 거는 4만 원에서부터 5만 원, 6만 원, 큰 대짠 7만 원. 아, 이큰 것도 있네. 예. 이게 저기 뭐 자연산이에요? 아니, 양식이에요, 양식이지, 양식. 양식. 자연산 잘안 나오거든요. 키조개는 얼마씩 해요? 키조개는 여기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 키조개는 이거 세트로 들어가는구나. 세트로 들어가고, 이거 파리로 살려면 큰건한 발에 만 원도 가고, 작은 거는, 요런 거는 5천 원, 5,000원. 5천 원, 7천 원, 3천 원. 아하. 치수에 따라서. 그 여기 메뉴판이 어디 있어요? 메뉴판 아까 저기. 제주 해녀집 메뉴. 자, 오늘 추천 메뉴. 해물 모듬. 해물 모듬 가요. 모듬으로 하면 뭐뭐가 들어가요? 뭐뭐. 저 가보시죠. 뭐뭐. 해산만 빼고. 해산. 해산은 지금 해산철이 아니라서. 그렇지. 해산만 빼고 다 들어가? 예.
해삼 빼고 낙지, 개불. 낙지. 개불. 낙지는 국산이에요, 이거? 예, 낙지는 국산이고. 개불. 참새라 우리 형네들 잡은 거. 은소라. 구정기. 우리 제주 말로 구정기. 제주도 말로 구정기. 이걸 구정기라 그래? 예, 우리 제주 말로. 제주대에서는 구정기. 불소라. 사투리로 전에는 아. 구정기라 했는데 이제는 소라라 다 하거든요. 불소라. 예. 불소라. 오, 참소라. 큰 것도 있고. 이거 우리 해녀들 자연산 잡은 거 여 바다에서. 예. 이거 들어가고. 이거 들어가고 멍지 들어가고 네 가지. 이거 다른 거 양 적게 하고 골고루 하나씩. 골고루. 요거. 한 개씩. 요거. 소쿠량 가져. 소쿠리. 이제 밥접. 가리비. 참, 꿀소라, 낙지, 그렇게 해서 생합도 들어가? 생합. 생합 달라네. 어, 그렇지. 예, 이제 다 들어갔어. 이렇게 해서 이제 4만원. 예. 그래. 야자수. 조개구이 하는. 저... 야자수? 예. 자, 숯불구이로 먹겠습니다. 숯불구이. 숯불구이. 다 식어버려. 아, 이거 미리. 이건 서비스. 아니, 아까 잘랐잖아요. 이건 서비스예요? 예. 이게 뭐야? 자, 숯불이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뒤로 굽고 있어서 이제 저거 장만 해가지고. 서비스로 이렇게 새우하고 전복하고 주셨습니다. 시조개를 이렇게, 와, 시조개가 이렇게 생겼네요, 속이. 이거, 이렇게 까면 요 내장 다 빼고. 내장 먹으면 안 되잖아. 예. 삶으면, 삶아도 이 내장은 빼야 되거든. 자, 이거는 가리비. 가리비. 가리비를 이렇게 가리비가 열립니다. 가리비. 이 전복, 새우 이렇게 서비스를 주셨어요. 새우나 이건 치즈가 들어가고 바다를 이렇게 또 비벼서. 요거 잡사고 먹어. 맛있으면 요거 꿀때 요리. 그렇게 구워서 먹으면 돼? 예, 이거 다 구워서. 야. 예, 우리 맛있으면 많이 열어가야 돼. 가리, 이건 키조개. 예. 이거 껍질 얇아서 타겠다만. 이것도 지워야지, 이제. 이 국물이 없기 때문에 홍어가 좀 좀. 그라는 타요. 예. 이거 끓여가면 젖으세요. 예. 바다 좀 넣고, 마가리 좀 넣고. 다른 곳이 작아뱀이 이거 요리 다 부하가 맛있게 잡수. 아, 아. 이거 자꾸 젖어줘야 돼요, 끓여가면. 그래 아니면 탑에서. 이거 이빨만 해도. 그 빼진 게 이빨이요? 예. 전복에도 이빨이 있어요? 전복도 이빨 있지. 매역 뜯어먹고, 곰피 뜯어먹고. 아. 그거 다 뜯어먹어가 살아요. 그렇구나. 미역을 먹는구나, 얘네들이. 예. 미역, 곰피, 파래 다 먹어. 아, 역시 50년간 해녀 물질 하신 어머니 잘 만났네, 오늘. 공부하네. 좋은 공부. 제주 해녀집. 태종대 제주 해녀집에서 조개구이, 해물 모듬 조개구이를 지금 맛을 보고 있습니다. 이야. 키조개가 지금 자글자글. 네, 가리비. 여기 각종 꿀소라 구이로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여기 낙지까지 대기하고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맛이 어때요? 맛있습니다. 많이 먹어. 많이 드세요. 와, 쫄깃하고 죽이네, 그지? 태종대 조개구이촌에서 지금 조개를 구워가면서 파도 소리, 몽돌 바다입니다. 여기 파도 소리를 들어가면서 기조개 맛이 끝내주네요. 기조개 구이 이렇게 먹으니까 기가 막히네. 여기 또 치즈가 이렇게 들어가고. 아주 그냥 애들이 좋아하겠어요, 이거. 남녀 국내산 낙지. 이야. 우와. 이게 지금,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
우와, 들어보세요. 이게, 와, 맛있게는 먹겠습니다만은, 잔인하네. 요거, 가리비. 이제 먹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죠? 물이. 자, 가리비가 보글보글, 바글바글 보글보글, 이거 하고 있는 소리가 들립니다. 뭐, 불소라가 이거 하고 있습니다. 생압도 이거 하고, 키조개도 이거 하고. 이야, 오늘 태정대 조개구이촌, 해녀, 제주 해녀입니다. 제주 해녀 11번.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맛있게 이렇게 먹게 해주셔서 정말 감동입니다. 좀 살아났지. 인상이, 아이고, 어머니상이야, 어머니상. 나는. 제주 해녀 집에 어머니. 나 자랑이 아니고, 나는 내년으로 못 났는데, 손님들이 와서 할머니 너무 이쁘다고. 천상 조선 여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 어머니가 또 이렇게 가리비를 까줬습니다. 가리비구이. 우와, 이거 정말 죽입니다. 이걸 뭘 찍어 먹으면 가장 맛있게 먹었다고 자랑할 수 있을까요? 초장 그냥 먹어. 초장 찍어. 치즈에 치즈 넣고. 예, 이건 치즈 안 나, 그냥 구워보니까. 불소라가 이렇게 지금 이거 가고 있어, 구이로. 이야, 익었습니다. 불소라. 불소라 구이가 다 되어 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불소라가 까까리라고 합니다. 이야, 이게 불소라. 이게 뿌리. 그렇지, 이게 뿌리지. 이게 예. 뿌리. 뿔에 불소라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거 통째 다 잡수는 분도 있어요. 내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통째로 다 드시고 예, 예. 내장을 싫어하는 분들은 그 내장을 잘라내고 이렇게 먹으면 그걸 초장을 찍어 먹나요? 아니면 초장. 초장을 찍어서 예. 맛있게 먹으면 되겠습니다. 그 반으로 잘라 주세요. 아들도 먹여야 되니까. 아들은 이거. 아들 이거? 이게 바로 이거 딴 데 가서도 국물엿이 바짝 익어버리면 안 나와, 너무 익어버리면. 아, 국물 좀 있어야 되네요? 예, 국물 있을 때 해야 안 나와. 바짝 익혀버리면 안 나온다니까. 예, 탑에서. 국물이 좀 있을 때. 탑에서. 그래서 우겨내면 되겠습니다. 어머니 엄마인가? 여기 부산 말로는 엄마. 제주도는 어머니. 어머니 하시지? 예. 근데 이젠 어머니 말 잘 안 한다니. 맛있게 잘 구워졌어 이거. 잘 먹어. 맛있게 했어. 감사합니다. 고생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이것이 뿔소라입니다. 이 비싼 뿔소라. 귀한 뿔소라지. 비싸다 이거라고. 진짜 뿔소라. 야. 뿔소라가 부드럽고 쫄깃하고 그러네요. 예. 단맛도 나오죠? 예. 치즈가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김치 열라면 나중에 김치 열라면 같이 익혀요. 아, 집어넣어서 마지막에 이렇게 바다는 안 넣어도 되나? 익히 아니면 더 넣고 치즈 더 드릴까? 네, 좀만. 자, 마지막은 또 이렇게 네. 이 국물에 비벼서 비빔으로 또 치즈가 또 듬뿍 들어가십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치즈 맛이 죽여줍니다. 비벼. 어머니 손길이 닿아야 제맛이 우러나옵니다. 태정대 조개구이촌의 제주 해녀집 11번 우리 어머니가 아주 맛있게 잘 해주시고 계십니다. 많이들 찾아오세요. 태정대 오시면 제주 해녀집 11번을 찾아오세요. 이렇게 자 먹어볼까요? 죽여줍니다. 먹어봅시다.
방금 이렇게 최종 비빔으로. 와. 맛이 어때요?